오늘 이제 SBS 2024년도 5월 29일자 기사입니다. 미 3월 주택가격 전년 대비 7.4% 상승 역대 최고라는 기사인데요. 고금리로 미국 주택 매물이 줄어든 가운데 주택가격이 연대 역대 최고 수준을 갈아치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8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다운존스 인텍스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미국의 코어로직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 20개 도시 기준으로 전월 대비 0.3% 계절 조정 후 상승해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고 해요. 1년 전과 같은 달과 비교해서 7.4%가 상승했어요. 이 지수는 미 20개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을 측정해서 산출한 것인데 도시별로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을 보면 샌디에이고가 11.1% 가장 높았고 뉴욕이 9.2%, 클리브랜드가 8.8%, 로스앤젤레스가 8.8% 등이 뒤따랐습니다. 고금리로 기존 주택의 매물 공급이 줄어든 게 집값 상승에 지속의 주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집을 못 짓게 하고 그러면은 이제 뭐 또 브라이언 루크 다운존스 인텍스 수석은 20개 대도시 주택 시장은 4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이는 주택 부분의 광범위하고 지속되는 성장세를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집값이 오르겠다는 거죠. 미국이 이제 또 이렇게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또 같은 그런 뭐 뉴욕이라든지 뭐 로스앤젤레스 이런 샌디에고 이런 데가 오른다면 이제 살기 좋은 데가 오른다는 소리죠. 나의 코멘트는 우리나라도 세계 부동산 동향인 미국의 경향을 많이 영향을 받고 적용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뭐 건축비 상승과 고금리로 주택 건설이 침체된 상황에서 인기 지역을 앞으로 추락하진 않고 뭐 강남 3구 뭐 용산 저쪽을 해서 몇 군들은 뭐 추락하지 않죠. 해봤자 다시 올라가요. 그런 건 나도 그 팔진 않고 43년 갖고 있지만은 그거 뭐 저기 몇 채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면 그것이 당장 자기 수입이 되죠. 자기 살고 있는 집 말고 다른 두서 넣은 채 갖고 있으면 그건 올라가면 다 팔으면 다 오른 만큼 소득으로 들어오는데 아 1가구 1주택을 44년 갖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득이 들어옵니까? 뭐 그래서 인기지역은 앞으로는 오를 거예요. 일시적 추락을 잠시 후 상승을 하기 위한 움츠림일 뿐이에요. 개인적으로 내가 경험해보면 우리는 집을 하나 사면 이렇게 뭐 저기 이 기촌 땅도 뭐 한 10년째 되는데 우리는 막 팔고 막 이게 투기하고 막 팔아먹고 또 다른 곳을 옮기고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한 집에서 44년 사는데 그것이 두세 채 가지고 뭐 집값이 뛰면은 그것에 대한 이득을 얻어야지 부동산 투기고 그거 하지. 한 집 가지고 뭐 44년 갖고 있는데 그거에다가 세금 물리니 참 걱정이죠. 그러나 이제 이번에 미국의 3월 주택가격 전년 대비 7.4%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강남 3구와 그 외에 용산이나 한강 주변에 여전히 최고 주택가는 뭐 떨어지지는 않고 계속 뭐 보합세라든지 계속 상승세가 될 것이라고 나는 봐요. 개인적으로 오늘 SBS 미 3월 주택가격 전년 대비 7.4% 역대 최고 2024년도 5월 29일자 기사에 대해서 나의 코멘트를 했습니다.